올해 첫 가지 더부살이.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작다. 얘들 너무 작은데. 그래, 작다. 요 정도 하고 다른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3차 포인트. 이때 3차 포인트 가지 더부살이를 만났습니다. 자, 장한님, 우리 이 더부살이 한번 채취해 볼까요? 원래는 작년보다 씨앗이 얼마나 좋은지. 원래는 어사벌도 준비하시군요. 장기이요. 해마다 이게 장비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데 그러면 땅에 물이는 가지 않을까요? 아유, 저 또 밟아드리겠습니다. 털기 하시려고. 그래. 와. 밑에 더부살이. 이제 우리 작년처럼 그 밑에 뿌리는 묻어두기로 해요. 네. 옷은 예쁘게 폈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다 좋지가 않네요. 딸이 단단하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자라지는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년에 또 됐다. 그러면 우리 더 푹신한 땅을 토지 좋다. 푹신한 땅. 땅이 좋다. 토질이 좋은 땅을 우리 꼭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찍고. 요 아이들은 그냥 수직간에 눈 깜짝할 사이 저희들의 히리릭 봉지에 채취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 더부살이 세척하기 전에 조금 굴리려고 물에 담가놨습니다. 폭이 잘 안 떨어져요. 두 번 세 번 씻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저희 간식 먹으면서 요렇게 지금 물에 굴리고 있습니다. 가지 더부살이 어제 채취한 양이 2kg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었는가? 밤에 50도에 5시간 건조한 상태입니다. 제 일이 상단은 당금주 하려고 조금 좋은 아이들만 위로 모셨고
건조기가 아래로 갈수록 많이 말랐겠죠? 바싹 말랐네. 이거 제일 하다 보고 엄청 말랐네요. 이렇게 하단 여기 가득 넣었는데 제일 아래로 해서 마르니까 완전 줄었네.